자, 오늘은 가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방, 아마 많은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다니거나 할때 가방을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저 역시 회사를 다닐 때도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있죠. 이렇게 매일매일 가방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 가방이나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좋은 가방을 써야 될 겁니다. 특히나 좋은 가방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짐들을 보관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동할 때내 몸이 조금이라도 편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보편화됐죠. 이런 전자기기를 안전하게 보관을 해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또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가방이나 사용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가방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괜찮은 가방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그런 리뷰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인케이스 가방이고, 제가 이번에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가방들을 정기적으로 리뷰를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인케이스 ARC 라인에서 아크 데이팩 백팩, 그 중에서도 블랙 색상입니다. 가방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막 군더더기 없고 평소에 메고 다니기 좋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거를 리뷰뿐만이 아니라 강력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ARC가 뭔가 봤더니 리스폰시블 캐리라고 해서 평소에 이제 편안하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라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겉에부터 살펴보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면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 재질이 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마모랑 이제 얼룩 같은 거 그런 거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비가 오거나 하면 이쪽이 가장 먼저 이제 물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외부 발수 코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재활용 폴리에스터 혼합물로 제작이 되어서 인케이스가 어느 정도 환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점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이제 수납을 이제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고무줄 밴드로 넣을 수가 있고, 여기 안쪽 그렇게 깊진 않은데 적당히 한뭐 배터리나 그런 전선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크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RFID 블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나 뭐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RFID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해외 나가거나 할때 되게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이렇게 지퍼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반대편에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병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쪽도. 그래서 여기는 뭐 물병뿐만이 아니라 물티슈 같은 거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비 오는 날 그런 걸 대비해서 우산 같은 거 꽂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보조 배터리도 넣어서 충전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넉넉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 보면 딱 봐도 푹신푹신해 보이죠? 여기에는 푹신한 에어 메쉬 패드가 적용이 되어서 땀 나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들을 들었을 때 등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같은 재질이에요. 이쪽 어깨 스트랩 같은 경우는 끈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끈들을 이렇게 묶어서 깔끔하게 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여기 안쪽 보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왜뻥 뚫려 있냐면 이 가방을 가지고 뭐 제주도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를 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방뿐만 아니라 캐리어도 하나 더 챙겨가게 되는데, 그때 이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 캐리어 손잡이에다가 여기다 바로 껴넣을 수 있도록 여행용 패스스루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사이즈는 44.5, 29, 19cm입니다. 딱 적당하죠? 그러면 이어서 안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방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신기했던 점이 지퍼가 엄청 많이 내려갑니다. 이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품을 넣거나 할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짐 넣는 게 되게 편해요, 일단. 그래서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여기 그물망이 되게 커서 노트북 충전기 같은 거 넣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액세서리들도 담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짐들? 그런 짐들을 여기다 넣으면 되고,
여기 안쪽. 아, 이거 재질. 이게 카메라로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네, 잘 보이시나요, 여기? 이 재질? 이 안쪽은 인조 모피 안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전용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6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고,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짐을 하나씩 넣으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노트북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요즘은 태블릿,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같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관할 수 있도록 이 앞면, 네, 앞면에는 태블릿 넣는 공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장비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데일리 백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성까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랬던 점은 이 태블릿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큰 게 들어가겠어 해가지고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진짜 안성맞춤이에요. 딱 맞아요. 그래서 웬만한 큰 태블릿도 다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제가 실제로 밖에서 활동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용을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제가 보통 밖에 다니면 뭐 걸어 다닐 때, 아니면 뭐 카페를 가거나 가족끼리 뭐 나들이 갈 때, 근데 다양하게 이제 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봤는지 제가 짧게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이 가방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넣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뭐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물건들이라고 가정하고,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한번 넣어봐야겠죠. 일단은 안쪽 먼저 큰 짐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런 케이블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파우치를 구성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 그물망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뭐 책 어떤 책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네, 요즘 저희 집에 있는 아기한테 들려줄, 네, 그 책을 산 게 있거든요. 네, 요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딱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헤드셋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셀카봉 필수죠. 노트북도 이렇게 뒤쪽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밖에서 사용하는 그 외장 모니터거든요. 외장 모니터를 또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패드 프로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네, 얼추 끝난 것 같고, 뭐 마우스 패드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잘 말아서 이쪽 액세서리 넣는 데다가 보관을 하면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잠가주고, 앞쪽으로 보면 여기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에어팟 같은 거 넣어주면 좋고, 카메라 언제 쓸지 모르니까 고프로 카메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카드는 RFID가 읽힐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안전한 포켓에다가 RFID 블락 이쪽 포켓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옆면에는 물병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고무밴드까지 있어가지고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반대쪽에는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물티슈까지 뭐 넣어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책상에 깔려있던, 네, 모든 짐들을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좀 남습니다. 좀 더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가방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짜, 네, 이렇게 매면, 네, 이런 느낌이에요. 많이 넣었는데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제가 평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좀 더 넣어봤어요. 그런데 되게 편하네요. 진짜 이 정도로 마음에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가방을 소개하면서부터 구석구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가방에 어떤 물건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봤고, 이 가방이 도대체 누구한테 필요한 건가, 그것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 없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인케이스라는 게 이미 옛날부터 많이 유명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살짝 뜸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 인케이스는 인케이스다. 노트북을 정말 안전하게 보관해주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케이스 가방, 네, 무조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 데이팩 백팩 이거 강추합니다. 정말 데일리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가볍고 아니면 뭐 데일리 용도로 좀 괜찮은 가방, 네, 그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은 막 어설픈 가방 알아보는 것보다
확실히 브랜드 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리뷰를 진행했던 이 가방을 고려해 보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편안해요. 등이 일단 푹신푹신하니까. 그 다음은 가방을 가장 많이 다니고 다니는 사람 구성이라고 한다면 학생이나 직장인? 네, 이런 분들은 가방을 진짜 편한 걸로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가방을 메고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뭐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까지 하면서 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인케이스 ARC 아크 데이팩 백팩, 거기에다가 블랙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